지니의 지니 타마예요. 오늘은 지니가 빠밤 구데타마 커피 기어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지니가 구데타마 커피 기어를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친구들한테 상자 안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먼저 이쪽을 보면 친구들, 리본으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구데타마와 뭔가 백설공주 느낌의 빨간색과 파란색을 하고 있는 구데타마.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흐르고 있죠? 초콜릿인가? 자, 그 다음에 얘는 개구리 얼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엄청 귀엽죠? 그리고 얘는 뭔가 쌍둥이 느낌의 구데타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구들, 이게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얘 생선 옷을 입고 있어요. 자, 위에도 보면은 얘랑 여기 삥꼬삥꼬한 애가 메인으로 이렇게 사진이 있죠, 친구들. 그래서 지니가 뽑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물고기와 이 삥꼬한 아이예요. 자, 여섯 개 중에 과연 아이들이 나올지 한번 첫 번째 상자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나왔으면 좋겠다. 첫 번째 친구는 바로 아예 원숭이였네. 원숭이 친구가 나왔어요. 아, 얘가 뭔가 초코를 뒤집어 쓰고 있는 애가 원숭이였구나. 오메, 귀여운 거. 친구들 해봐봐요. 얼굴은 이렇게 구데타마 얼굴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 엉덩이가 나오죠. 아, 여기 얼굴도 이렇게 생겼네, 그죠? 아이, 예쁘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과연? 지니가 말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자, 두 번째는 지니가 아까 말했던 뭔가 청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예쁜 지니처럼 리본을 하고 있죠, 친구들. 뭔가 친구들 코를 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지? 코가 없는데 얘는? 뭔가 코를 파고 있네? 자, 다음 세 번째 과연? 아, 이 물고기도 나와야 되는데. 뭐지? 쌍둥이예요, 친구들. 지니가 말한 거 빼고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세 개는 지니가, 어? 그러네. 여섯 개 중에 세 개가 나왔네. 우와! 그럼 종류별로 하나씩 다 사온 건가, 지니가? 우와, 얘 너무 귀엽다. 친구들, 얘네 쌍둥이인데 뭔가 별에서 온 컨셉인가? 뭔가 지니의 이 별 마술봉을 들고 있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큰 별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아, 얘가 별 선물이네. 리본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네. 어머나! 귀엽죠? 구데타마. 그럼 얘를 열어보면 알겠네요, 친구들. 과연 지니가 오늘 이 아이들을 뽑을지 안 뽑을지? 귀엽긴 한데 너희는 이제 그만 나와도 되는데. 지니 똑같은 거 또 나왔어요. 아이, 예쁘다. 그러면 다섯 번째를 뜯어보죠. 과연? 오! 오! 뭔가 이 색깔을 봤어요, 지니가. 친구들, 왜 지니가 얘를 뽑고 싶었냐면, 얘네 봐봐요. 얘네들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컵에다 꽂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얘도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얘도 지금 이렇게 꽂게 돼 있죠. 근데 얘는 직접 요 팔로 이렇게
그 컵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너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거니? 좋다. 너는 이쪽에 있자. 자, 그럼 마지막은 친구들, 요 아이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요 개구리가 나오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노란색이 있는데? 어? 마지막 게 뭔지는 진이의 구대타마 춤을 보고 오시죠. 고고! 뭐게요? 진이가 말한 것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봐봐! 개구리! 아이, 뭔가 얘가 메인에 있는 거 보니까 얘가 레어템인가 봐요, 친구들. 근데 안 나왔죠, 진이는? 빰! 귀엽죠? 아이, 귀여워라. 얘가 특별한 게 뭐냐면, 친구들, 다른 애들은 구데타마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거나 뭔가 그래도 다 이 구데타마 얼굴이 나오는데, 얘는 특이하게도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개구리 모자를 쓰고서 얼굴이 없어요, 친구들. 근데 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보이긴 하는데 안 보이네. 보여줄까요, 친구들? 입 보이죠? 여기 보면은 눈이랑 입 다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어서 진이가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그냥 보면은 이렇게 개구리 가면을 쓴 것처럼 하고 있죠. 이 정도면 뭐 친구들 진이가 만족할 만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컵 피규어니까 진이가 컵에다가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나왔던 친구가 이 원숭이 친구인데, 얘는 엉덩이가 위로 가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뽀범! 귀엽죠? 이렇게 진이가 맛있는 척을 하면은 얘 얼굴이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뽑은 애가 이 아이죠? 뭔가 얘 뭔가 키티를 따라한 건가? 뭔가 느낌이 그죠? 와! 진이가 이래요, 친구들. 어디 갔어? 뭔가 얘 왜 안 들어가지? 아, 이렇게구나. 요렇게요, 친구들. 얘는 이렇게 막 다 꽂을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안쪽으로 꽂아야 돼요, 친구들. 그죠? 아, 얘도 안 되네. 아, 다 이렇게 꽂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쌍둥이 아이들이죠, 친구들. 요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꽂는 것 같아요. 와, 얘네가 이쁘네. 그죠, 친구들? 아, 예쁘다. 얘네가 예쁘네. 아이, 예뻐라. 뭔가 진이가 마시면은 얘네가 하늘을 바라보며 약간 별똥별을 보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죠. 좋았어. 다음은 엄청 귀엽죠? 세상에. 아, 얘도 이쪽으로는 안 되네? 아, 되네? 아, 얘는 양쪽 다 되네. 우와, 귀엽다. 귀엽다. 근데 얘 뭔가 목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뭐야? 그럼 너도 함께 먹는 구야? 안 되는데, 이건 진이 건데. 자, 바깥으로. 이렇게. 이거는 꽂아놓는 용도인가 보다. 마실 때는 걸어놓으면 안 되나 보다. 아이, 참. 자, 마지막으로 개구리죠. 개굴개굴. 짠.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이렇게 진이가 먹을 때 얘가 눈을 이렇게 뜨고 날 쳐다보고 있어요. 진이가 뭘 먹는지. 귀엽다, 귀엽다. 다 꽂아보자. 진이의 구데타마 컵 피규어 뽑기 3강! 오늘은 진이가 구데타마 컵 피규어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찐이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야! 구대 타마타마 구대 타마타마 찐이는 물러갑니다.